배달 어디로 가세요? 오늘 건남면에 갑니다. 아, 농가주부거든요. 나물집 농가주부. 아,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네. 수고하십시오. 네. 어디로 배달 가세요, 오늘? 건남 갑니다. 아, 네, 고생하세요. 회장님, 어디로 가세요? 아, 울진 읍내로. 아, 그러면 너무, 너무 좋아요. 네, 화이팅! 언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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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세요? 온정이요. 아, 온정? 아, 네, 오늘 수고하십시오. 네. 언니, 어디로 가세요? 우린 간다. 어디 가세요? 저희는 죽변 갑니다. 아, 죽변? 네. 예. 예, 네. 네. 오늘 고생하십시오. 네, 언니 갔다 갑니다. 네. 네. 화이팅! 화이팅! 아니, 무슨 해야 되나? 자, 화이팅! 화이팅! 예. 네. 어디로 가세요? 건남면 수산 1, 2 갑니다. 아. 잠깐만, 나도 혜택에서 우리 재앙군이 올라야 된다. 네. 재앙군이 올라야 돼. 두 분 같이 서세요. 같이 서요. 아니, 같이 서요. 자. 재앙군 네, 화이팅! 언니, 어디로 가세요? 매화에 갑니다. 매화? 네. 아, 그 매화꽃이 네. 많은. 네. 오늘. 오진다오의 화이팅! 나는 세상의 예배골입니다. 아, 예. 예, 예. 아, 그러면, 아까 거기 재앙군인에도 있고, 아, 재앙군인은 아니야? 근데 왜 거기서 하셨어? 네, 다시 한 번. 자. 여성 예비군, 화이팅! 다시 해봐. 다시. 시작. 여성 예비군, 화이팅! 예. 사랑합니다. 여성 예비군, 화이팅! 화이팅! 재앙군인은 빨리 오시죠. 네, 됐습니다. 울진군 종합복지회관 울진군 사회복지와 자원봉사의 메카로 이곳에는 종합복지회관을 주축으로 울진군 장애인복지관과 울진지역자활센터, 울진군 자원봉사센터 등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복지관 1층 조리실에서는 울진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음식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당근과 양파, 그리고 파프리카와 버섯, 다듬는 재료들을 보아하니 잔치 음식의 대표 메뉴인 잡채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에 불린 미역을 참기름에 볶느라 고소한 냄새가 조리실에 가득 풍깁니다. 이거 또 있다. 어디 찾아봐라. 또 있어. 미역 양이 엄청난데 이렇게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독거 노인, 비탁 노인. 꾸러미, 생신 꾸러미 네. 20인분 하고 있거든요. 아, 미역국 꾸러미 만드시네. 네. 오늘은 가족이 없는 무이탁 독거 노인들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기 위해 울진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직접 생신 꾸러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양의 음식을 하다 보니 서로의 의견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만들기에 이미 주부 경력과 밥차 경력이 상당한 분들이라 특별한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한쪽에서는 기본 재료를 손질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손발이 척척 맞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인분의 잡채와 미역국을 만들어야 하니 끝도 없이 재료를 다듬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양파를 한꺼번에 볶다 보면 눈물도 앞을 가립니다. 울진군 여성협회 단체는 15개 단체로 총 뭐 인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독거노인, 무이탁노인 생신꾸러미 행사를 처음 진행하였습니다.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오시지도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제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맛있게 드시고 코로나 빨리 대체하시라고. 바로 옆방에서는 울진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한 마스크를 어르신들에게 드리기 위해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울진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따뜻한 마음 친절한 울진 어르신들께 무이탁 어르신들께 마스크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예. 오늘 직접 가서 가셔가지고 나눠주시는 예, 건가요? 예예 직접 가서 나눠드리게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예 뿌듯하고 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다는 마음이 너무 좀 즐겁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된 마스크와 꽃을 통해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울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식도 없고 배우자가 없는 무이탁 노인들에게 좀 무슨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아무 친인척도 없으니까 생일도 못 챙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일 생신 꾸러미 사업을 기획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들이 이제 생신상에 이제 먹을 미역국, 잡채, 그리고 좋아하시는 영양가 있는 토마토, 그리고 꽃도 직접 키울 수 있는 꽃까지,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이제 마스크도 필요하니까 마스크까지 포장해서 생신 꾸러미를 장만해서 이제 오후에 전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제 오후에 이제 방문하면 할머니들 대상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잡채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들의 손질을 마치고 이제 볶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준비하고 뿌리고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예. 여성들은 자주 하세요. 예. 항상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스가 떨어진 걸까요? 불이 약해 미역국이 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낭패가 생겼습니다. 할 수 없이 불판을 옮겨서 끓여야겠습니다. 일단 잡채를 만들 재료는 하나하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요런 쪽 가야 되니까. 버섯 양도 엄청나죠? 네, 많아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즐겁습니다. 이렇게 많은 버섯은 어디에 쓰신다고요? 잡채에. 잡채 재료예요. 잡채 오늘 몇 인분인가 기억해요? 30인분. 네. 네. 전에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신 게 있으세요? 네, 밥차 봉사 해봤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마을마다 돌아가서 밥차 봉사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요.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활동 못하시다가 오랜만에 하시는 건가요? 네, 밥차 봉사는 오랜만에 합니다. 역시 잡채하면 뭐니 뭐니 해도 고기가 들어가야 맛깔스러운 잡채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모두들 분주히 능숙하게 손을 놀립니다. 본인들의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맛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말씀들이 많으신데 보니까. 예.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또 특별하게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부회장 어디 갔노?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울진에서 이제 밥차를 하면서 그런 노하우도 있고 양이 이제 작은 양이 아니고 그래도 오늘은 20분밖에 안 되지만 거의 다 밥차로 할 때 난 130 이상 넘어가는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하기 수월했겠죠.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양을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좀 익숙한 게 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이면 좀 어설프고 좀 힘들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했던 일이라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들이 다 이제 서로 이제 합심해서 하는 일이니까 혼자 하면 힘들겠죠 아무래도. 네. 어머니 그럼 이 많은 요리의 경력은 지금 몇 년 되세요? 이렇게 많이 하신 거는? 이렇게 많이 한 거는 거의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두 집. 예. 한국 여성 농업인 울진군 연합회. 송 사랑의 소비자 교육 중앙회. 그거는 교육 계획 안 해요. 금강송 사랑의. 여기. 아니다 그다. 아니 저기잖아 손명희. 손명희다. 새마을 후원회. 예예 건남. 농가 주부 모임. 예 여기는 건남 하시면 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예예 건남. 한국 생활 개선 울진군 연합회. 우진 다우에 있으십니까? 예. 우진 다우에. 매하면 예. 울진 여성 자원봉사 협의회. 울진 여성 자원봉사 협의회 운정. 야, 저 운정 학원이 있는데. 재앙 군인의 부회장님. 재앙 군인의 부회장님. 여성 예비군 소대 부회장님. 재앙 군인의 부회장님하고 여성 예비군 소대 부회장님하고 같이 가시면 돼요. 갈면 가는 길을. 죽변 두 분. 갈면 내가 가봤어요. 이제 오늘 배달할 구역과 각자의 역할도 모두 나뉘었습니다. 오늘 1월에서 5월생 계시는 노인분이 있는 곳이 7개 읍면에. 7개 읍면에 우리 여성 단체별로 이제 회장님, 부회장님 각 가정에 직접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몇 분 정도 그러면 오늘 도시락 받으시나요? 20명 정도요. 20가정? 예, 예. 울진군 전체를 봤을 때. 예, 울진업 필요. 두 개 업에 면이. 면이 8개면. 8개면, 그래. 그래, 예. 조리실에서는 이제 잡채 만들기의 마지막 단계인 면 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여기 있네. 주걱이 있네. 여기. 있어. 사부님. 다 있지? 한 봉지 더 있나? 있어. 과연 너무 많다. 아,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없어 다야? 안 된다. 안 돼. 자 이제 잘 끓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좀 덮어놔. 이렇게 왜 이렇게 덮어놔. 오일부터 가야 된다고 봐야 돼. 밑에 좀 더 되는 거지. 오일부터. 콩이 뭐 하지마. 밑으로 다 내려가 있잖아. 오전부터 불이 약해 속을 썩였던 미역국도 이제 완벽하게 끓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끓여진 것 같습니다. 미역국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200인분이랍니다. 큰 통에 한 통씩 담아서 드려야 되니까. 오늘 역시 잔칫날은 잔칫날 같은데요. 예.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하는 거 보니까. 잡채도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오전부터 닦고 깎고 썰고 볶아서 만든 울진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의 합작품입니다. 벌써 시간이 11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어르신들의 점심시간을 맞추려면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요? 어르신들 식사 챙겨드리기 전에 회원들도 이른 점심을 챙겨 먹습니다. 먼저 완성된 잡채를 시식해 봅니다. 장이 딱 맞게 잘 됐네요. 아, 잘 됐어요? 네. 회장님의 맛평가에 합격을 받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 잡았어요. 새파란 게 노래진데 조금 더 뿜어. 잡채는 다 시키시. 안 뜨거워요 지금도. 울진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생신 꾸러미를 담을 예쁜 오렌지색 가방이 빛을 발휘할 때입니다. 차곡차곡 생신 꾸러미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역국을 담을 차례입니다. 잠시간 푹 끓여 맛깔스럽게 보이는 미역국입니다. 장갑끼고 장갑끼고 뜨겁다. 조금만 더. 어허 됐어요 됐어. 장갑을 줘 장갑을. 평생 남 해주는 거만 얻어먹다가 뒤늦게 하려니 힘드네. 뒤늦게. 조금만 더 주세요. 여럿이 힘을 합치니 큰 들통에 한 통 있던 미역국도 금세 바닥을 보입니다. 미역국은 많이 끓여야 맛있어요. 네, 집에서 작은 냄비에 뽀글뽀글 끓이는 게 뭐 뚝배기에 끓이는 건 된장찌개가 맛있지만 미역국이나 이런 거는 그냥 우리 가마솥에 끓여서 먹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여기서 진짜 우러나는 맛이 있어요. 많이 끓여야지 네. 맛있어. 조금 끓인 맛이 없어. 조금 끓인 맛이 없어. 맞아. 다 우리 주부 넣어 오지. 우리가 다 해봤던 솜씨야. 맞아. 드디어 생신 꾸러미의 하이라이트인 잡채와 미역국 끓이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도마도 하나 넣으면 도마도를 여기다 올리고 여기다 화분 올려가지고 올려야지. 계단을 한번 이렇게 모아두고 아니 뜨거운 게 아까 그러잖아. 뜨거운 데다가 아이스 올리면은 아니 된장에 올리니까 잡채라고 사실 집에서 다 안에 담아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토마토가 잡채 위에 올라가고 잡채 이거는 따로 하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이거 하나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토마토 하나 줘보세요. 다 보장이 돼야 돼. 아니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고 토마토 위에 올리면 올려도 돼. 아니 꽃을 여기다가 하고 사진 찍고 이거 따로 들고 가면 되잖아. 중심이 가니까 앞으로 핸드폰 좀 제가 그래 언니. 자 그니까 여기 봐라 토마토 있는다. 이거 뭐 금방 뭐 없잖아.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토마토 여기 이어야 돼요. 잡채 하나 줘 보세요. 여기 화분 하나 이어 보세요. 잠깐. 넣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화분에 여기 토마토 꺼내고. 그런데 그래. 박스가 없잖아. 박스가 다 돼요. 다 되나? 박스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해 보세요.
일단 생심꾸러미 꼬리는 건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가져와야지. 그럼 19개, 18개 되니까 요거 몇 개야 지금? 요거 만약에 있으면 모여오면 되는데. 화분. 화분 좀 보세요 일단. 이어보세요. 있는 대로 일단 이어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갖고. 여러 사람이 모이니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시는 건가요? 예, 예. 바깥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갑니다. 예, 배달 가야 되니까. 예. 일단은 돌고 나갑시다. 오늘 어디로 배정 받으셨어요? 저는 저기 임원진이라 한 네 군데 정도. 네 군데? 예. 어디? 울진, 주변, 그 쪽으로 갑니다. 책임감이 막중하시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같이 활동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활동할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고요.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해준다는 게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으면서 활기가 찹니다. 자, 이제 그럼 생신구러미도 다 꾸렸겠다. 배달을 시작해 볼까요? 뭔가 배달이 시작되기 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가져갔어. 하나 빠졌을 수도 있겠다. 토마토는 남았죠? 네. 토마토도 이거 하나 남는데. 남는다고요? 아니 남으면 이 가방이 뭐가 하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올 때 다 넣는 게 맞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다들 토마토 너무 줄 때 그래서 명단 불러서 이렇게 나눠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네 왜 다 그래. 근데 이 통은 지금 18개 딱 맞게 나왔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안 팀장님 왜 문제가 있나요? 배달 사고가 났나요? 지금 이 통이 딱 맞아. 생선구러미 바구니에 네. 미역국, 네. 잡채, 토마토, 네. 꽃화분, 네. 마스크가 다 들어있는 통째 되는데 지금 네. 화분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배달 한 사람이 누가 안는 그 단체에서 꽃화분을 안 갖고 간 것 같아요. 아. 아니야 물어보지. 화분 혹시 화분 20개 21개 온 거 아닌가? 이꽃이 누가 하나 안 가지고 왔어요. 한 개 더 줬는지도 모르지. 하나 더 줬나? 어? 미사한테 물어봐. 아니 이거 하나 더 줬나 물어봐. 그러면 꽃을 안 가져가신 분도 계시다는 거네요. 꽃이 3개가 그렇죠. 남고 네, 토마토가 네. 하나가 남아있네. 그렇네요 지금. 토마토 없어서. 토마토 남아있는 거는 아니잖아. 아까 맞다 이랬잖아. 20개 있게. 아 토마토는 맞고요? 18집이래 18집이 이게 다 맞아. 근데 이거 꽃이 왜 남냐 이거 지금 한 개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안 갖고 왔어. 꽃의 수량을 더한 건 아닐까요? 혹시 한개더 온지도 몰라. 예, 주인이 서비스 저 주인이 꽃집 주인이 더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에서부터 수량을 세고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 있는 꽃 화분은 아마도 한두 개가 더 따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울진으로 다 돌고 마지막으로 또 꽃천 가면 됩니다. 그래. 여기 신림 있다며 신림. 온양 이 길 하나 있고 대형 신림로 하나. 그러면 대형 신림로부터 가야지. 이쪽이니까. 그럼 대형 그래 대형 신림 가고 호울리 갔다가 온양 갔다가 덕구 가고. 그래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자, 그럼 동선도 모두 정했겠다. 출발해 볼까요?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은 모두 외진 곳에 있어 내비게이션으로도 찾지 못해 집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서부터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문할 집은 올해 96세의 할머니 혼자 기거하신다는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식사하고 계신가 봐요. 할머니 뭐 하시는데? 할머니 뭐 하노? 할머니 뭐 하셔요? 아이고, 물을 없애놨구나. 내가 닦아드릴게, 닦아드릴게. 아야야. 우리가 조금 늦게 와서인지 할머니는 혼자서 식사를 하시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식사하셨어요? 밥. 아유, 그래도 예쁘게 이렇게 스카프 쓰고 있네. 아니, 이뻐. 이렇게 밖에 너무 나가고. 맨 밥에 김치가 반찬의 전부인 할머니의 점심 식사. 회원들은 서둘러 준비해온 미역국과 잡채를 꺼내 할머니가 드실 수 있게 준비합니다. 할머니가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미역을 잘게 자릅니다. 마스크! 열장!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끼세요. 식사하시려고 그래도 오늘 사진 찍는다고 이쁘게 하고 계시네. 그래도 오후에 지금 오후. 예예. 아빠 음식 해가지고 왔거든요. 요 잡수라고. 요거 봐. 야자. 야 이거 해왔어. 드셔. 이거 자 드셔 보시라고. 따뜻해. 자 여기가 잡수 보시라고. 자 이 근육감이 여기 돌려. 먹고 왔어요. 할머니는 혼자 드시기가 미안했는지 연신 같이 먹자고 하십니다. 회원들은 할머니가 식사하실 수 있도록 서둘러 자리를 비켜줍니다. 너무 이쁘다 할머니. 인태오이. 예? 인태오이. 인태오. 말 많는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참 이쁘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나 뭐 100살 다 돼가지고. 100살? 나중에 해봐. 건강하시고요. 건강을 네, 건강하세요. 네. 네. 네, 건강하시고. 또 올게요. 또 와도 되지요? 또 와도 되지요? 하세요. 네. 그렇게 우리를 반겨주었던 할머니는 잠깐 동안이지만 많은 이들의 방문에 행복해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집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돌봄 선생님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하실 수도 없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신다는 어르신의 댁으로 갑니다. 산끝자락에 있는 어르신의 댁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돌봄 선생님이 아직 가시지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월이 생일인 어르신에게 준비해 간 생일꽃을 먼저 선물해 드립니다. 식사는 하셨나? 점심 잡수셨죠? 하셨어요? 한 끼밖에 안 됐어요, 하루에. 오, 정말. 아, 그래요. 언니 꺼내 갖고 우리 저기 언니 꺼내 갖고 우리 미역국하고 잡채하고 저희들이 오늘 우리 회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어르신들 생신 때 아무도 이래 안 오시고 저희들이 생신 때 못 와가지고요. 미역국하고 잡채하고 요래 과일하고 가지고 왔거든요. 다음에 식사하실 때 요 미역국이거든요. 미역국하고 잡채하고 잡채도 있고요. 저 냉장고에 넣어 놓을 테니까 그래 꺼내 갖고 잡수시라고 배워서. 네. 요거는 못 쓰는데 요거는 간단하세요.
오늘 날씨 따뜻하다 그죠? 혹시 온다고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셨대요.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전화가 미남이시네요. 참 네. 잘 생기셨어요. 점심 드셨대요. 점심 하루에 한 끼 드셨대요. 맛있게 우리 여협 봉사자님께서 맛있게 미역국 끓였거든요. 예. 미역국이나 잡채랑 꼭 드십시오. 예, 그러세요. 예, 꽃도 예. 꽃도 이쁘게 키우시고. 서로 만나는 게 좋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 김치 그래 우리 또 건강하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예. 네. 예. 꽃 보면서 꽃 물도 주시고. 아, 예, 그러죠. 예, 예쁘게 키워가지고 꽃하고 대화하고 그러셔요. 예, 예.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때 면사무소. 전화 다 있죠? 아니, 돌봄이라도 옵니까? 저 오시. 아, 그러니까. 예, 어르신. 어르신. 그래,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네 가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예요. 아, 예.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그래, 수고하십시오.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네. 오늘 식사 제대로 하셨어요, 지금? 아니, 저 하루 한 끼. 하루에 한 끼? 하루 저희 아침에 제 혈압이 좀 귀찮으니까 아. 약 먹으면서 약을 먹으니까 그거 약 먹기 전에 계란 좀 하나 정도 먹고 아. 저녁에 한 끼 먹는 겁니다. 이렇게 또 어머님들 음식까지 해갖고 오셔가지고 네, 하여튼 고맙네요. 예. 네, 맛있게 많이 드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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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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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차에서, 예. 네. 이렇게 또 한 명의 인연이 생겼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무엇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건 어쩌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 만남과 생일 꽃화분이 어르신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마침 다음 방문해야 되는 집 앞에서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방문을 이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이장님도 마침 볼 일을 보러 오셨다가 여협 회원들을 알아보고 다가오셨습니다. 이거 혹시 누가 요양원 보호사는 예. 오시나요? 돌봄이. 근데 그 할머니는 다 싫다 그래. 아. 그 뭐 무료로 청소해 준 거 신청해도 예, 예. 싫다 그래고 예. 다 싫다 그래. 아. 그런 분. 본인 싫다는 거 아니게요. 맞아요. 아직 건강하니까 그래도. 아, 건강해서 그런 거. 막 뛰댕겨. 할머니 나이 그래요? 80, 86이나. 아. 선물 꽃 받으세요. 얘기하셔서 신으셔. 아이고 냉장고도 크네. 깨끗하시네. 여기 앉으셔. 여기 앉으셔. 우리 어머니 나가실 때 마스크 끼고 나가시라고. 마스크. 예, 예. 마스크 하고요. 전창거리 각시. 여기 놓으시고. 맞다, 요. 잡채가. 잡채, 미역국. 이거 미역국. 요거는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 요건 잡채거든요. 냉장고 넣어놨다가 밖에 내놓으면 쉬어요. 이거 냉장고 넣으세요. 우리 가면은 드세요. 그래갖고 따뜻하게 요리 드셔가지고 데워가 잡싸요. 예. 예. 요거는 어디 갈 때 가방으로 쓰시고 뭐 담아갈 때 많이. 예, 예. 여기 써놨어요. 장 보러 가실 때 가지고 가셔요. 예. 맛있게 드세요. 마을에 가니 문을 안 열어갖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죠? 내가 미안하고 댕기지. 그래, 집에서 이래 나가고. 여기서? 예. 울진 여성협의회에서 또 이렇게 다 회원들. 아니, 나 또 이 볼일실 올라다마고 만나뵙게 됐니도. 반갑습니다. 좋은 일 하시니 반갑니다. 아이고, 의장님이나 어떻게 이렇게 배달 하시라. 나 뭐 소식 못 들어가지고 그냥 볼일서 올라왔지 뭐.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리장님한테 말씀하셔요. 예. 예. 예, 수고하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예. 맛있게. 꼭 저 냉장고에 넣어놓고. 예, 예, 꺼내고 넣고 꺼내고 넣고 이래야 돼. 예, 예. 예. 쉬기 전에 빨리 드세요. 예, 많이 쉬. 예. 네. 그래요. 건강하세요. 예. 예. 네. 예, 예, 예. 아, 안 그러면 산에 가실라. 산에 가실라. 이제 갈게요. 아, 이 집이네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 박정국 씨네. 아, 할아버지 인상 좋으시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오진 여성 단체협회에서 왔어요. 오늘. 아, 네. 오늘 사원에. 어. 아, 잘하세요. 어, 여기 계셔요? 네. 아.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럼 내가 깜짝 놀라겠네. 그러니까. 아. 우리 여협에서 우리 또 어르신들 이래 생일 때도 이래 누가 예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예쁜 꽃 보고 아, 그래. 또 아, 대화도 하고 예, 꽃도 피우고 물 줘가면서 그래 하시고 그래가 우리 생신 부름이 냄새 좋으세요. 요, 냄새 좋아. 미역국하고 요 우리 좀 미역국이고요. 잡채하고 잡채. 아, 그래. 예. 많은 다른 반찬은 못 해왔어요. 아이고 과일 넣으셨다가 과일하고 요거는 저기 당분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셔야 돼요. 요 마스크도 나갈 때 끼시고. 드디어 내가 마스크 이거 같이 들고 바로 쓰시고 안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예. 김치 있어요? 김치도 있고, 아니 먹을 건 다 있어. 우리 자주 오면 좋은데 또 이래 자주 못 들리고 그죠? 할배 맞을 때 연습 있었다. 어, 사진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게. 봅시다. 아이고, 야, 내 머리가 되게 하였다 야. 이제 보니까. 어르신 휴대폰 있으시죠? 휴대폰 당연히 있죠. 네, 그걸로 사진 보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도 같이 다 쓰는 거예요? 요. 아, 같이. 네. 아. 어르신, 오늘 이렇게 어머님도 오셔가지고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기분도 좋고, 뭐 또 선물도 갖다 주고 있는데. 꽃 보시니까 어떠세요? 꽃 언제 선물 받으시고 지금 선물 받으시고? 선물 받아본 지가 오래됐지 뭐, 이건 막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우리 어머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네, 오늘 행복했습니다 정말. 네. 음식도 만드시고 또 이렇게 네. 배달 사고 없이 무사히 배달까지 다 마치셨는데요. 네, 네, 네. 아유, 마음이 뿌듯하죠. 예, 더 해드릴 수 있으면 더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감을 얘기하라니까 또 떨리네. 어쨌든 이렇게 좀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찾아뵈니까 너무 마음도 좋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또 같이 참여해서 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달까지. 예, 마음이 뿌듯합니다요.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요. 그렇게 우리들은 나눔을 통해 모두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감사합니다. 존중하며 모두에게 소중한 네. 존재로 함께하는 하루였습니다. 울진군 15개 여성단체가 모여 사랑의 나눔 봉사 활동을 몸소 실천하는 울진군 여성단체 협의회 모든 회원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